전세계인의 게임축제 WC28 한국대표 선발전 제8강 두번째 경기의 마지막 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성균, 난 내친 김에 토론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네, 그렇죠. 이렇게 자신감 붙었을 때 또 이 경기 상대방을 줄기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확실하게 경기를 잡아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박찬 선수가 머릿속에 정말 많이 복잡할 거예요. 네, 트로이도 러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작정하면은 그냥 덩크리도 할 수 있는 맵이고요. 네, 박성균도 초반에 정말 강력한 상대편에 기를 죽일 만한 그런 플레이를 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균. 네, 경기 시작됐어요. 자, 먼저 저거 박찬 선수 시작입니다. 일단 대각선이죠. 그러나 박찬수도 과감하게 오드론 같은 거 자주 하는 선수거든요. 요 얘기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양 선수 본인 딱 나오면 이제 하려고. 근데, 오드론이 아니라 4드론을 해버리네요, 박찬수. 일단 그래도 4드론이 뭐 통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지만, 일단 위치가 대각선이 있다라는 점은, 그렇죠. 박성민 선수가 정찰을 하고, 배락을 10번째 10배락을 친다 하더라도, 정찰만 하게 되면 또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챙기는 겁니다. 그럼요. 물론 뭐 정찰하기 또 어려워요. 또 그 상대편 입장에서 지저분히 머니까 공격하기도 어렵고. 예, 예. 세로 방향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가까우니까요. 이제 가로 방향은 좀 그렇고요. 박찬 선수가 예전에 듀얼 토너먼트에서였던가요? 그 이영호 선수에게도 한번 4드론을 한 적이 있었죠. 그 카트리나 맵에서였는데 그게 적중이 돼갖고 이영호 선수가 큰 위기를 맞았었는데 박찬 선수가 실수를 좀 하는 통에 추가 저글링들이 전선으로 안 뛰어가고 중간에 쉬고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힌 적이 있긴 있었는데, 예. 지금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될지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네, 일단 지금 10배럭으로 무난하게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만약 전진, 앞마다 언덕 배럭이, 일단은 그게 아니라서 박성민 선수 입장에서 다행이긴 하지만, 일단 4드론으로 지금 먹힐 만한 타이밍이 지금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뭐 이트로이에서는 이런 뭐 극단적인 플레이 아니면은 뭐 저거는 넣고 한방 이렇게 한방 승부가 많이 났어요. 저거 쪽에서 완전히 타이밍 승부기 때문에 드론 정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어디로 똑바로 가는 건데 4드론이 정찰 실패해서 가면 그게 4드론입니까? 9드론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정찰에서 확실하게 찾고 일단 7시를 가더라도 1시 지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은 못하거든요. 일단은 1시 혹은 5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뭐 3시 지역 주문을 지금 정리가 가이드를 잘해야 됩니다. 여행 가서도 가이드가 잘못하면 여행망치거든요. 가이드 길을 잘 알려줘야 돼요. 심리적으로 지금은 5시를 가게 되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1시에 오버런도 있으니까 일단은 5시 바로 마음속이지 않고 지금 달리나요? 달린다라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정말 극단적인 플레이를 하면 대각선 시간이 계속 줄어요. 약간 이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전진 배럭스이기 때문에 일단 SCB 두 번째 배럭스 짓는 SCB를 잡게 되면은 네 서로 타이밍 알아요. 첫 번째 나오는 머린을 갖다가 배럭스를 감싸고 잡을 수 있느냐. 네, 네 지금은 그냥 읽고 그래서 다 나와서 첫 번째 마린도 지키고 일꾼 SCV의 힘을 보여줘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드론까지 나온 상태로 거치려고 하고 있어요. 마린 하나 나왔는데 마린 살려야지 마린. 자 뒤쪽에 덩크를 만들어도 됐고요. 그런데 대럭스도가 박찬수 선수 힘 안 죽었어요. 남대로 그래서 어떻게 막아야 됩니다. 박성균 덩크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마린 하나 나왔죠. 이번엔 이번이네.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자 못 들어가게 돌아서서 컨트롤에 실수가 있어서 속이 다 비었어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아니, 지금 아슬아슬하게 들어 가는 줄이 믿었는데. 이거 뒤에만 이제 뛰어 다시 만들면. 네, 이거 들어가 이제 막아도 소용없죠. 네, 지금 다 잡혔거든요. 일꾼 차이가 많이 납니다. 4드론이어도 본세 드론이 3개 남았거든요. 네. 서스터의 드론을 그나마, SCB를 그나마 안 썼으면 모르겠는데. 야, 뒤통수. 저는 계속 가고 지금 있어요. 지금 벙커에 맞추면 들어갔어요. 일꾼만 드론을 봤는데, SCB 하나. 자, 드론은 3개입니다, 그나마. 예, 4대1이에요. 예, 지금부터. 레오를 가서 울트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와, 형들은 둘이에요. 네, 울트라는 좀 과장인데. 저분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저분이 4개, 6개. 예, 박성민 선수가 어차피 졌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자원이, 자원이 뭐 거의 없고 상대방보다 이군이 지금 훨씬 적은 상황이에요, 훨씬. 그러니까 박성민 선수로서는 그래. 내가 헝커리가 한번 이겼으니까.
그래, 내가 4대로 한번 당해주고. 네. 상경에서 승부 그래. 보자. 예. 나 솔직히 기분 좀 안 좋거든. 너 레오가. 레오가고 히드라가. 네, 와, 참. 양 선수가 경기 재밌게 하네요. 네. 지금까지 6번 만났는데요. 항상 한 번씩 주고받았어요. 네, 3대3. 어, 이거 박찬 선수. 세게, 세게. 네. 벙커링으로 끝내니까 이쪽은 4드론으로 끝나버렸다. 야, 좀 쉬자. 찬수 씨, 뭐 박찬수 선수 좀 쉽시다 우리 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혹시라도 상대방이 뭔가 좀 부르신 것 같아요. 아, 박성희는 또 깔끔하게 오래 안 듭니다. 잠시 띄우면서 아, 머리도 동작 완전 띵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15점 하고 딱 지쳤어요. 박찬수 듣고 있어요. 박찬수 듣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 대력을 한 건 아닌데. 예? 그 SCB 왕창 동원해 갖고 시즈러시로 그냥 예? 막 이렇게 승부 본 건 아니었는데. 4드론으로 안 갔으면 하다니, 예, 요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